피고 측 입장을 밝혀주시죠. 망인의 죽음에 대해 피고도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. 하지만 피고는 당시 임상의학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 행위를 했으며 망인의 죽음은 의사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결과였습니다.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타당하지 못합니다. 이에 을 제3호증에 1 내지 350을 제출합니다. 또 보자. 아, 예. 괜찮습니다. 위세 한번 불린 거예요. 이제 증인을 섭외해야 하는데 우선 뭐 오경환 교수님은 부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전에 말씀하신 그 염동이란 담당인은 외과 영양권 내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. 저 그럼 내과의 최도영 선생님은 어떨까요? 아이 그 단통속이라니까요 그 사람들. 꼭 병원이어서가 아니라 사회 어디든 마찬가지예요. 아무리 공을 세웠던 인물이라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거나 또 피해를 줄 때는 단단히 틀어막거나 반대로 걷어내죠.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게. 그게 조직사회 선례예요. 최도영이 그 젊은 사람인데 설마 삐딱하게 나가지는 않겠죠? 그래도 친구인데. 말해 뭐래. 을이라는 게 있는데. 어? 명색이 친구가 도와주질 못할 만큼 벼랑으로 뭐라?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. 아니 물론 그렇죠. 아 근데 우리 장과장이 생전 안 겪어도 될 일을 그냥 겪다 보니까 이런 게 저런 게 다 걸리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까지 그냥 일 다 제쳐두고 이렇게 찾아뵌 거죠. 확인 자원했어요. 확인하고 말 것도 없어요. 언젠가 될 일도 아닌데. 아 용기라고 나를 봐. 의리 딱 나오잖아 그냥. 여기 병원이야. 어 이름 좀 부르지 마. 아 예 원장님. 이렇게 친구를 세워주는 거 이게 정답이거든. 진짜.